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태양의 계절 공동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영 감독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이렇게 돌려서 그 팻말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짧게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그 1신부터 8신까지는 뭐 이렇게 옛날 얘기고요. 원래 그 본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은 9신부터인데 9신에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자동차를 달려가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그리고 음악이 깔리고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나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첫 대사가 나옵니다. 그 첫 대사가 태양, 이걸 그리는 태양에 떨어지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러가는 중이야. 이게 첫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 태양으로 상징되는 양지로 상징되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그룹명이 양지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양지로 상징되는 그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태양으로 상징되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 양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A Place in the Sun이라는 노래인데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던 음악인데 그 노래의 가사를 잠깐 인용하면 길고 쓸쓸한 강물처럼 나는 꿈을 향해 달려가네 가고 또 달려가네 어딘가 태양이 비치는 곳 양지를 향하여 이런 뜻인데요 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9신에서 열리게 된 판도라 상자를 저희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찬호 씨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양의 계절에서 김유월로 시작해서 오태양을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일단 이렇게 신동이까지 와주신 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태양의 계절은 조금 다른 일일 드라마 혹은 그런 전형성을 좀 탈피하려고 저희 감독님도 또 작가님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색다른 일일 드라마의 좀 다른 장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찍고 있거든요. 네, 6월 3일 첫 방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양의 계절에서 유니시얼 역을 맡은 윤소희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직 급 초반이라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오늘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의 계절에서 양지그룹의 후계 1순위 제왕의 선수를 타고 태어난 재벌 3대 역할을 맡은 최성재라고 합니다. 저희 드라마는 사건들이 되게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좀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드라마여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안 보실 수 없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이제 막 부어지고 있어서 더운데 촬영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시은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의 계절에서 최덕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게 된 배우 하시은입니다. 덕실이는요, 취업은 성공을 했으나 IMF 때문에 출근을 해보지 못한 비운의 X세대고요. 태양이를 우연히 만나면서 북태양을 사랑하게 되고 변화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